제가 되게 버릇처럼 곡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좀 줄여야 되는데, 저 때문에 이제 구준 오빠가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들려드린 노래 두곡다 이제 정식으로 발매가 안된 노래인데, 생각보다 바빠요. 막 아시아 투어도 가고 이제 또 밴드 것도 하고 하다 보면은 건강 챙겨! 감사합니다. 건강 챙길게요. 네. 아무튼 또 잔뜩 감동을 받고 결국엔 그렇네요. 여러분들이 이기셨습니다. 다른 영상들 보면 감동받아 우는 예린이 뭐 이런 그 영상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좋아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울었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오늘 진짜 울었네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아까 너무 주저리주저리 감사하단 말을 막 이상하고 길게 했죠.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 곡을 하고 또 올까? 저에게 되게 많은 시간을 쏟게 한곡 제목이 이번 공연 제목인데요. 저를 되게 많이 성장시켜준 노래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를 멈춰있게 한 노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과 추억이 담긴 노래인데 저는 말씀드린 적 있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저한테 이제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최초 영어 가사로 1등도 해보고 제가 더 어디 가서 1등 해보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공연 준비하면서 너무 고생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밴드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끝내주세요. 막내님부터 할까요? 저희 퍼커션의 한민영입니다. 저희 첫 단원부터 다 함께 하고 있는 멤버들이고, 그리고 우리 멋있는 관악기 연주자 박기훈.
저희 비주얼 담당 김치현. 너무 멋있죠? 오죽하면은 제 영상 댓글에 나 뒤에 좀 보고 싶다고. 저 뒤에 저 드러머가 바로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하고 싶다고. 아무튼 그 정도로 이렇게 멋있는 저희 드럼 오빠고요. 저희랑 이제 발렌티어스로서도 그렇고 저랑 같이도 함께한 지 거의 6년, 7년이 되가는 네,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저의 평생 파트너 본인 소개하시겠어요? 아, 오케이. 구름 프로듀서 밴드마스터 아는 곡들이시겠지만 그 곡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또 편곡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여기서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모든 편곡과 조정을 많이 신경 써주셨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루바이닐 팀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매번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캐스퍼 팀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덕선 팀 그리고 다른 스태프분들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민 팀장님도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의 몸을 지켜주는 바디가드십니다. 너무 말이 길었죠? 아니요! 저 말을 많이 하면 노잼 발생해요. 너무 감사했고요. 아까 일어나 주셨을 때도, 그리고 가만히 저를 쳐다봐 주실 때도, 그리고 핸드폰 불빛을 켜주셨을 때도, 장미를 흔드셨을 때도 너무 모든 순간이 저한테 감사한 순간이었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은 편인데 이걸 다 기억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